밤이 가장 길어지는 동짓날. 팥의 붉은색으로 잡귀를 물리치고 가족의 안녕과 운을 비는 액막이 역할로 만들었던 음식. 동짓 팥죽은 가마솥에 한가득 끓여 장독이나 대문, 주방 등에 솔잎이나 손으로 뿌리곤 했습니다. 작은 설이라 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먹었던 동짓 팥죽을 만들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민경숙입니다. 네, 오늘은 동짓 팥죽을 해보는데 가을이 되어 잘 익은 팥, 새알심을 만들 찹쌀가루와 소량의 맵쌀가루, 소금, 기호에 따라 추가할 설탕을 준비합니다. 오늘 사용할 팥은 앵두팥으로 앵두처럼 붉고 고운 색은 물론 속살이 좋아 동짓팥죽을 만들 때 단연 추천하는 재료입니다. 좋은 팥은 소금만으로도 맑고 단맛을 냅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요리의 시작으로 팥을 먼저 물에 씻어줍니다. 위로 떠오르는 팥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팥을 물에 서너 번 걸러 혹시 있을지 모를 작은 돌을 제거합니다. 팥은 물에 한 번 끓여 특유의 짙은 맛을 제거하고 물을 넉넉히 넣어 중약불로 다시 한 번 끓입니다. 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가끔 저어 위아래를 섞어주며 1시간 이상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며 팥을 삶는 동안 새알심을 만듭니다. 지역에 따라 옹심이라고도 부르는 새알심은 맵쌀을 섞지 않고 오직 찹쌀가루만 익반죽을 하여 만듭니다. 예로부터 동짓팥죽은 뜨거울 때뿐만 아니라 마루에 두고 식혀서 차게 먹기도 하던 추억의 음식으로 찹쌀만을 넣어야 죽이 식은 후에도 새알심이 굳지 않고 쫀득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죽은 손에 무난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 맵쌀가루에 굴려줍니다. 늘어짐을 방지하고 뜨겁게 끓을 때에도 물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흔히 전통 음식을 옛 방식 그대로 만들면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숙 명인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 시대 문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삶이 약간 있죠.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달라가고 있죠. 팥을 하나하나 으깨며 만들었던 옛날과 다르게 현대인들도 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익은 팥은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갈아낸 팥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옛 방식처럼 체에 여러 번 걸러주면 한층 더 윤기나고 고운 빛깔의 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팥죽 끓듯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팥물은 금방 넘쳐버리니 팥물이 끓기 시작하면 주의를 기울여줍니다. 눌어붙지 않도록 바닥을 살짝 긁어가며 준비해둔 새알을 넣고 토판염으로 간을 맞춥니다. 간수를 완전히 제거한 토판염은 손으로 집어도 붙지 않고 색도 일반 소금과는 다른 빛을 냅니다. 새알심이 익어 떠오르면 2, 3분 뜸을 들인 후 그릇에 담아냅니다. 그 음식이 뭐 하나 잘해서가 아니라 다 각각이 정성껏 들어가줘야 마지막 완성에서 이제 정성이 다해진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팥의 고소함과 찹쌀의 진득함을 살려 소금 간으로 마무리하면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는 겨울의 음식. 새해의 건강과 운을 염원하는 동짓팥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민경숙 선생님과 함께 동짓팥죽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